참외로 유명한 성주군이 지난해 역대 최대 참외 매출액을 기록했습니다. 뉴스 초대석 오늘은 성주 참외 생명문화축제를 앞두고 있는 성주군 이병환 군수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군수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먼저 축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참외 생명문화축제 개막이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는데 요즘 그 축제 준비로 굉장히 바쁘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예, 성주의 대표적인 축제인 성주 참외와 생명문화축제가 오는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개최됩니다. 지역 축제의 성공을 위해서는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 체험 등 군민과 관광객이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풍성하게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축제는 기획 단계부터 운영까지 한치 차질이 없도록 만전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안전 문제와 관광객 편의를 위한 교통, 주차장 확보와 먹거리 등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올해 축제에서 특별히 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 관전, 관람 포인트를 좀 짚어주시죠. 예, 성주 생명문화축제의 하이라이트를 할 수 있는 세종대왕자 태봉환 행렬 재현 행사가 축제 첫날 거리 행진을 통해서 군민들과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참외축제의 꽃은 참외의 고장 성주에서 참외를 직접 맛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축제장에 오시면 마음껏 성주 참외를 무료로 맛볼 수 있으며 시세보다 저렴하게 참외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과 수상 레저, 어린이를 위한 키즈존 등 풍성한 놀거리와 즐길거리를 준비하였습니다. 많이들 오셔서 세계 최고 맹물 성주 참외도 맛보시고 성주의 맛과 멋에 흠뻑 취하는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지난해 성주 참외가 6천억 원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최근 기후변화로 참외 농가에도 굉장히 어려움이 네. 많았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성과가 가능했을까요? 네, 올해 초 우리 성주 참외는 전년 대비 3배가 넘는 강우와 흐린 날씨로 일조 시간이 부족해서 참외 농가에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정부와 긴밀히 협력한 결과 참외 영양제 공급과 52억 원 상당의 재해 안전기금을 투입하는 등 행정과 참외 농가 모두가 합심하여 현명하게 대처하여 잘 극복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생산량이 작년에 비해 90%까지 회복되었으며 매출은 지난해보다 10% 가까이 늘어나 농가의 실험을 덜고 있습니다. 우리 성주군에서는 참외 품질 향상과 경영비 절감을 위해서 참외 시설 현대화 사업, 참외 AR 선별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연간 100억 원 정도의 사업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성주 참외 소비 촉진을 위해서 국내 최대 온라인 유통업체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200억 원 이상의 온라인 유통망을 확대하고 홍콩 등 해외 신시장 개척을 통해 농가 조수입 증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성주에 또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성주 가야산 탐방로가 예. 52년 만에 이제 개방이 됩니다. 그동안에 어떤 노력이 있었는지 또 앞으로 활용 계획도 궁금합니다. 예. 이번에 개방되는 가천면 법전리 칠불 능선으로 이어지는 2.8km의 구간의 신규 탐방로는 기존의 단순한 그 왕복 코스를 벗어나서 국립공원 가야산의 새로운 종족길을 완성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네. 성주군에서는 예전부터 가야산 종족 코스 개설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은 번번이 안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5만 군민의 오랜 염원을 담아서 지난해 5월 환경부 고시를 통해 신규 탐방로를 무려 52년 만에 개방하게 되었습니다. 52년 동안 숨겨져 있던 성주 가야산의 신규 탐방로는 최종 마무리 정비를 끝내고 다음 달 6월에 국민들과 전국의 산악인들에게 개방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가야산 신규 탐방로와 함께 남부내륙 고속철도 성주역이 건립이 되면 성주호, 가야산 생태탐방원, 가야산 선비산수길, 가야산 오토
캠핑장 등과 연계하여 성주권, 서부권 일대의 관광 기반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키게 될 것입니다. 예, 성주 가야산 탐방로 저도 꼭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요즘 또 아무래도 저출생 문제가 전국적으로 가장 큰 화두입니다. 성주군만의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한 그런 대책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죠. 네, 이철우 지사님께서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사회 부총리급의 저출생 대응 기획부를 신설하겠다고 밝힌 만큼 저출생 문제 극복에 국가의 모든 역량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정부 정책에 발맞춰 출산 양육과 완전 돌봄, 교육 지원, 주거 정착과 함께 나을수록 더 행복한 성주를 만들겠다는 비전을 선포하고 단기 추진 가능한 5대 핵심 과제를 선정하여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경북에서 가장 먼저 평일 야간과 주말 공휴일에도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긴급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성주형 24시 통합 돌봄 센터를 이미 지난 4월에 개소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린이집 원어민 영어 특성화 교육과 아동 청소년 영어 체험 센터 등을 통해서 어린이들의 조기 영어 교육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는 일반 소아과가 없는 성주군은 보건소에서 소아과 전문 진료를 실시하여 유아와 어린이를 위한 의료 서비스를 직접 제공합니다. 네 번째로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월세와 주택자금, 주거환경 개선 자금을 지원하고 육아 친화형 공공임대주택까지 건립하여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지급하고 있는 출산 양육 지원금을 대폭 확대하여 신혼부부들의 양육 부담을 덜어드릴 계획입니다. 이러한 계획들을 시행한다면은 우리 성주군에서는 태어나서 18세까지 생애 주기별 최대 1억에서 1억 한 1,500만 원까지 지원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저출생 극복에 우리 성주군이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성주군의 저출생 극복 대책까지 얘기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병환 성주군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